그럼 지금부터는 어제 사고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키자 목욕탕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지만 입은 어린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남성은 윗도리도 제대로 걸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덮쳐온 건 순식간. 생존자들은 창밖으로 맨몸을 던졌습니다. 신발 가지러 간 사이에 갑자기 검은 연기가 차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도 하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탈출 뒤 스며드는 한파. 침낭으로 몸을 가린 채 뛰기도 합니다. 1분 1초가 다급했습니다. 뭐 썩은 물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상 입었고 여기도 화상 입었고 머리도 다 탄 거 우리 친구도. 불길을 피해 3층으로 올라왔던 2층의 여성들은 더 급했습니다. 반치하고 우리 잠깐만 내가 들었어요. 손에. 저 여자들이 알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1분 내인가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도 일부 시민은 기사도를 발휘했습니다. 우선 여자들부터 탈출시키자 그래갖고 아주 옷을 안 입은 여자들만 막 한 서너 명을 집어 던졌고. 달콤한 낮잠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시민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질주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